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헬로우퇴직연금의 장경영입니다. 헬로우퇴직연금 여섯 번째 얘기는 손실 회피 성향입니다. 여러분은 은퇴하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각자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겠죠? 저는 버뮤다 그리고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을 갈 겁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휴가를 길게 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은퇴하면 반드시 갈 겁니다. 은퇴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물어보면 해외여행 마음대로 다니고 골프 실컷 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희망을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싶다 이런 말씀인데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요즘 분위기 같으면은 부동산이 답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자고 일어나면 수억 원씩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그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3층 연금인데요.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스스로 보장해야 되는 개인연금, 국민연금은 기초생활,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생활, 개인연금은 풍요롭고 여유로운 생활, 이런 걸 보장한다는 게 이제 3층 연금의 얘기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DB가 아니라 DC죠. 그러니까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이 아니라 개인이 각자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퇴직연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가 매년 내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넣어줍니다. 하지만 DB처럼 회사가 책임지고 굴려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제외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거 두 가지는 개인이 알아서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두 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풍요롭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퇴직연금은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니까 그걸 활용해서 노후 준비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연금은 어떻습니까? 따로 돈을 만들어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퇴직연금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직장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최근에 한 조사에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직장인들에게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방법을 물어보니까 은행 예금과 적금이 31.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인연금, 부동산 등의 순서였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퇴직연금은 6위 안에도 들지 못하더라는 거죠. 아직까지 퇴직연금을 노후 준비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DC형에 가입한 이유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회사가 DC형만 도입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41%. 그리고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 이게 26%. 한마디로 DC형에 가입한 이유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노후 준비를 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본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DC에 가입했다는 분은 26%에 불과했습니다. 4명 중에 1명 정도죠. 그렇다면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DC를 활용하고 계실까요? DC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는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할 거면 DC의 어떤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본인 퇴직연금이 어느 상품에 투자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이 10명 중에 3명이었습니다. 이거는 수익률 확인하기를 미루는 그 미루기 성향 때문이죠. 10명 중에 4명은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이 7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 중 3명만 실적 배당형 상품이 30%를 초과했습니다. 그럼 왜 DC에 가입하고도 원리금 보장 상품을 이렇게 선호할까요? 바로 원금 손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DC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퇴직금, 원금을 날리게 되면 굉장히 두려우니까요. 특히 이전에 그런 투자 경험이 없었거나 또는 그런 경험이 있더라도 만약에 손실을 봤다 그런 분이라면 그런 두려움은 훨씬 커집니다. 은퇴한 뒤에 해외여행이나 골프 치는 그런 희망을 포기하면 문제될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포기할까요? 포기도 쉽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한 투자가 변동성이라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35세부터 65세까지 30년 동안 퇴직연금을 관리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13년 동안의 실제 금융시장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첫 해에 300만 원이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오고 이후 19년 동안 매년 3%씩 인상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년 동안은 동결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35세부터 55세까지는 매년 3%씩 인상이 되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은 동결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임금 인상률을 반영을 해서 약간 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금,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 퇴직금 계좌에 넣어준 돈은 30년 동안 총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여기서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은 원리금이 보장이 되고 세 가지 방법은 펀드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방법은 매년 2% 그리고 매년 3% 이렇게 수익률이 보장이 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매년 2% 수익률이 보장이 되면 30년 뒤에는 1억 7,500만 원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3%씩 30년 동안 모으게 되면 2억 400만 원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라이프 사이클 펀드라는 이름인데요. 주식의 70%, 채권의 30%,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주식은 조금씩 줄이고 채권은 조금씩 늘리는 이런 방식입니다. 헬로우 퇴직연금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을 텐데요. 타깃 데이트 펀드, 이것이 바로 라이프 사이클 펀드하고 똑같은 방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젊었을 때는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하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채권 투자 비중을 높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공격적 밸런스드 펀드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주식의 70%, 채권의 30%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까하고 좀 다르죠? 비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서 주식의 비중이 70%를 넘었다. 그러면 주식을 팝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채권을 삽니다. 그래서 7대 3의 비율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이렇게 비율이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영어로 balanced라는 게 이 이름에 들어가서 balanced fund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보수적 balanced fund인데요. 이거는 아까하고 반대입니다. 주식의 30%, 채권의 70%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비율을 계속해서 30년 동안 유지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렸다. 한마디로 공격적 밸런스드 펀드는 주식이 더 많고 보수적 밸런스드 펀드는 채권이 더 많은 상태로 시작을 해서 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볼까요? 과거 실제 금융시장 데이터를 가지고 5,000번 시뮬레이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한 건데요. 세 가지 펀드 투자 방법 말씀드렸죠. 그것이 두 가지 원리금 보장 방법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보면 라이프 사이클 펀드, 그러니까 타깃 데이트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30년 뒤에 6억 4,6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격적 밸런스드 펀드는 6억 9,900만 원, 거의 7억 원이 됐고요. 보수적 밸런스드 펀드는 3억 9,300, 거의 4억 원이 됐습니다. 원리금 보장 방법보다 어떻습니까? 두 배, 세 배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변동성입니다. 세 가지 펀드 투자 방법은 수익이 확정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5,000번 정도 해보고 평균적으로 그 정도 값이 나오더라라는 게 이제 시뮬레이션 방법인데요. 성과가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차이가 좀 작을 수도 있는데요. 그 차이가 가장 큰 거는 공격적 밸런스드 펀드였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그러니까 5,000번 시뮬레이션 중에서 상위 10%, 상위 10%에 속할 때는 평균적으로 12억 1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위 10%에 속하게 되면 4억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보내려면 원금 손실 위험을 안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방금 설명한 세 가지 펀드 투자 방법은 미리 정한 주식과 채권의 투자 비율을 계속해서 30년 동안 유지하거나 또는
30년 동안 일정하게 조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헬로우 퇴직연금에서 소개해드릴 방법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그 비율을 조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 조사를 보면 사람들이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기대하는 수익률은 연 15.1%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 원금 손실을 감내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연 6% 정도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원금 손실률 6%보다 두 배가 넘는 수익률을 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그만큼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합니다.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원금 손실률을 먼저 생각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금 손실이 최대 예를 들어서 3%다. 나는 3% 이상 원금이 손실되면 안 된다. 거기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 이렇다면 그거에 두 배 정도 되는 6에서 7%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목표로 하시는 게 맞다.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투자를 하면서 내 목표 수익률이 6%, 7%인데 그게 달성이 되면 일단은 펀드를 팔아서 현금화해서 수익을 확정한 다음에 다음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겁니다. 투자 격언의 유명한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 계좌에 돈이 현금 상태로 남아있는 기간이 가장 길어야 된다. 달리 말하면 주식이나 펀드나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놓고 거기에 묻어놓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보다 목표 수익률이 됐을 때 돈을 빼서 현금 상태로 오래 보관하다가 투자 기회가 왔을 때 다시 투자를 해서 목표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을 추천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앞으로 헬로우 퇴직연금과 함께 손실 회피 성향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